이곳은 독일 북서부에 인접한 북해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보르쿰 리프그룬트입니다. 78기의 풍력발전기가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1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워의 높이는 147m, 로터라 불리는 날개의 지름은 120m에 이릅니다. 바다 위의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발전은 화석에너지의 포괄과 환경오염으로 청정에너지를 모색하는 인류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한 10가지 이상 국내에 있는데 그중에서 주된 것이 풍력과 태양열이고 그 다음에 이 태양열은 햇빛이 있는 동안에만 가동되기 때문에 태양력에 대비해서 풍력은 그 효율성과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열은 토지를, 그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풍력은 바다에 설치게 되기 때문에 그 영토를 확장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파생되는 인력 고용이라든가 파생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탁월한 그 대체 에너지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은 많은 과제들 또한 안고 있습니다.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 환경의 극복과 해양 생태계의 보호는 물론 거대한 풍력발전단지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와의 화합 또한 해상풍력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은 화석에너지의 탄소 발생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원자력에너지의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에너지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해안도시 램즈게이트. 4만여 명의 인구가 관광업과 어업을 주요 산업으로 살아가는 이 도시는 석회암 절벽이 형성된 도심지와 아름다운 항구를 자랑합니다. 1850년 만들어진 램즈게이트 항구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로열 하버로 명명된 곳일 만큼 옛 왕족과 귀족들의 휴양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 2010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 3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단지인 타넷 윈드팜이 발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013년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 63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단지인 런던 어레이가 들어서면서 램즈게이트는 과거 왕족과 귀족의 휴양지로의 명성에 더해 영국 해상풍력발전을 주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회사들의 새로운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고 유지보수 선박들이 사용하는 접안 시설도 만들어졌습니다. 항구에는 유지보수 선박 20여 척이 새롭게 정박을 시작했습니다. So London Array is the largest operational offshore wind farm in the world. It is made up of 175 wind turbines, each one larger than a jumbo jet. It's very hard to get a sense of the scale of each of these turbines unless you're standing very close to them. We have two offshore substations. The site is spread over 100 square kilometers. We have four export cables that bring the power to shore.
The installed capacity of the wind farm is 630 megawatts. So at London Array, we produc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half a million homes, approximately half a million homes in the UK. 런던 어레이는 육지로부터 약 20km 떨어진 해역에 건설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램즈게이트가 속해 있는 영국 켄트주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2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이 투자된 런던 어레이 프로젝트는 연간 9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영국은 석탄 화력발전소 확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거부하고 해상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시설에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2015년 2분기 영국 전력 생산의 25%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반면 같은 기간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은 20%에 머물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램즈게이트 거리 곳곳에 일찌감치 불이 밝혀집니다. 램즈게이트에 위치한 타넷 윈드팜과 런던 어레이 두 개의 풍력발전단지는 영국 켄트주 전체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어둠을 밝히는 이 전기도 화석이나 원자력 에너지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바람, 풍력을 이용한 전기입니다. 영국이 해상풍력 발전의 세계적 리더라는 것은 램즈게이트 로열 하버의 아침 풍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단지를 관리 보수하는 선박들이 출항을 준비합니다. 해상의 풍력 발전기는 육상의 설비와는 달리 기술 인력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배를 타고 나가 부품을 교체하고 보수 관리를 이어갑니다. 주민들은 이 고풍스러운 도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들이 들어선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We had a very busy harbor at that time. It's a working harbor. It had a ferry going to France several times a day. It had ships coming in, delivering cars from Germany, etc. It had a lovely little fishing fleet. Unfortunately, most of that has disappeared through the years. Okay. But when the wind farm came along, I think it was good because it regenerated the working harbour as it should be. The harbour has a marina with private yachts in, but basically it's a working harbour. The slipways, there are three slipways. That's where you work on a boat. They're very, very old and they weren't being used. But now the London Array, the wind farm, they use one of the slipways to repair their boats. And it's brought some work to the harbour area for local people. And for their living accommodation as well, and for the restaurants and the shops.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숙박업소들도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왕래가 늘면서 투숙객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The midweek bookings have rocketed with the wind farm, and that's not just managers staying. It is from anyone from diving team, which we did have stay with us over one Christmas, where they wanted to stay for 2 weeks, and it turned out to be 3 months. So they've been here.
풍력발전단지가 완공된 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유지보수 인력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풍력단지를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people think, oh, that's one business gone. But it's not. It's you constantly need the wind farms painted, maintenance. If a cable is broken underneath on the seabed, you'll have the diving team back. So it's constant, constant business for both hotels and bed and breakfasts in the area, as well as restaurants, because these guys, they're hungry when they come back. They want somewhere to eat. And so over the last 7-8 years, there's been a rise, which is good for the area. 풍력발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과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지역 언론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I do, yes. I think it's a positive thing. I think London Array have been involved with the community. They've been involved in our charity campaigns and given money to that, supported local groups. They're a business, obviously. So, you know, that involves jobs, construction. Then you have green power, which is, you know, one method of power to look at.